자, 충남에서부터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40년 넘는 경력을 자랑하시는 프로 김대현님과 그 제자이신 한용수님의 아주 기분 좋은 지루박이 시작이 됐네요. 네, 좋습니다. 아, 근데 1년 되셨는데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자분이? 어떠세요? 여자분하고 네. 여자분하고 남자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시고 갔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하셨다. 역시 연습 따라갈 장사가 없어요, 그죠? 역시 같은 춤이라도 추시는 분의 네. 독특한 모션이 다 틀려요. 네. 아, 근데 우리 김대현님은 말씀하실 때랑 분위기가 확 달라요.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있어요. 박력 있으세요. 네. 아,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지금. 팔을 저렇게 꼬았다가. 오, 여러 번 이렇게 꼬아서 돌리네요 파트너를. 저런 동작 뭐라고 하나요? 양속 꼬기라고 합니다. 네? 양손 꼬기. 양손 꼬기. 두 손을 양손으로 이렇게 꼬서. 워낙 원장님께서 고수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여성분을 갖고 양손 꼬기 아니면 뒤로 네. 넘어서 이렇게 쳐주는 동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영어로 되었거나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된 그런 용어도 많은데 네. 이렇게 쉽게 우리말로 예, 우리말로 풀이해서 양손 꼬기. 네. 양손을 꼰다고 해서 양손 꼬기. 네. 동작 그대로 오! 우와! 점프로! 아니 제자분한테 맞춰서 쉬운 동작 하시나 보니 날라다니시는데요 두 분 지금? 예. 스테이지를 거의 주름 잡고 계십니다. 아주 개성 있으세요. 개성 있어요. 네, 아주 멋져요. 역시 우리 나훈도 선생님 음악이 맞춰서 하니까 보는 사람이 어깨가 들썩들썩하네요. 네. 거기에 춤이 같이 하니까 네 토닥토닥 뭔가 네. 신호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라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동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동작이 지로박에서 도로도로 바뀌면서 네. 또 다시 또 지로바로 연결해주는 네네 그 사인이시군요. 예예예. 네. 원장님이 예 지금 잘 리드를 하고 가시고 지로박에서 도로도로 바뀌면서 예. 예. 아우 신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좋다. 바람 불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추실까요? 아 역시 경쾌하네요. 아니 근데 이 지루박이라고 하셨는데 자이브 같은 느낌이 네, 나요. 네, 자이브 이게 뉴욕 같은 스텝이 좀 나왔고요. 네. 자이브에 응용해서 이게 스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신나요. 네. 아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멋져 보이네요. 와 앵콜 와 역시 이번에는 블루스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느낌인지 바로 네. 감상해 보실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손을 좀 굉장히 높이 드시네요. 네,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네. 저런 동작은 원장님의 퍼포먼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원장님만의 특유의 예. 퍼포먼스. 우리가 시바긴 산을 넘쳐
지금 동작은 백런 동작을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자유롭게 여성을 잘 리드를 하면서 해주고 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마추어 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춤을 추기 전이랑 후가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질문에 많이 건강해졌다, 네네네. 많이 살도 빠졌다 이런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네네. 개인차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마 이제 안 쓰던 근육도 쓰고 그렇죠. 관절도 쓰고 네. 하면 혈액순환도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닌가. 정을 생각하면 님을 찾는 철길 슬픈 마음 달래려 사랑 찾는 철길. 아까 이 지루박에서는 두 분께서 이렇게 무대를 이제 이렇게 점프도 하시고 굉장히 흥겨운 신나는 그야말로 신명나는 무대를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약간 이렇게 끈적한 느낌, 아무래도 블루스라서 그런지 네 그런 느낌으로 무대를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브루스를 치면서 눈바도 또 구사해 주시고 네. 여러 가지로 구사를 참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잘 봤습니다.